폐 용량에 대한 언론의 관심,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. 천만 달러를 버리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배경에 프레스들의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. 오랜만이에요, 해령양. 반갑구나, 민해령. 무슨 꿍꿍이야? 한국 LPJ 프로 선발전에 출전하라고? 다 널 위해서야. 프로 선발전 1위 통과. KLPJ 우승 최소 5번의 상금왕. 이거면 난 이제 민세화 회장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? 다음에 LPGA 우승 최소 3번. 그리고 신인왕 타이틀. 조건이 많네. 아직 나의 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건 알고 있지? 존니가 내 캐디와 코치를 해야 돼. 아, 잠깐 된다니까! 안됩니다. 아, 이거 봐봐요. 이석돌 씨 해임권에 대해서 해명 호조 찾았습니다. 나가세요. 아, 잠깐만요. 이석돌? 누구죠? 12년간이 골프장 경비를 맡아 일하시던 분입니다. 그런데 오늘 낮에 해고 통지를 받으셨죠. 아저씨는 골프하는 저를 도와준 죄밖에 없습니다. 골프 개장 전 새벽에 제가 잠시 필드 연습을 할 수 있게요. 필드 무상으로 사용한 죄 저한테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돈을 벌면 다 갚겠습니다, 회장님. 약속 드릴게요. 존! 약속 지켜서 와주셨네요. 반가워요, 존. 민세화라고 해요. 반갑습니다, 회장님. 미인이신데요? 계속 용건이 남았나요? 회장님, 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. 이렇게 억울하게 해고되신다면... 오늘 아가씨 때문에 아가씨를 무단 출입시킨 비서 두 사람이 또 잘리게 생겼네요. 예? 지금 내 방에 침입한 이 찐빵 아가씨 어쩔 셈이야? 나가세요. 아가씨, 나가시죠. 아, 회장님, 아, 저 조금만 들어주세요. 아니, 남아! 회장님! 회장님! 어디가 있을지도 모를 바람 같은 사람 찾아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다니. 일단 회장님의 약속 반은 지키신 거네요. 하지만 반의 약속, 존니가 제 코치 겸 캐디 역할을 수락해야 지키신 거예요. 계약서예요. 세계적인 코치며 캐디로 명성이 자자하신 분과 함께 하다니 영광이네요. 회장님, 음악 안 좋아하세요? 제이슨 브라즈 정도면 이런 공간에 어울릴 만한 사운드인 것 같은데 제가 몇 개 셀렉해서 선물해드리죠. 회장님, 감이 좀 떨어지시는데요? 존니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또라이야. 자기가 싫으면 돈이든 협박이든 다 소용없는 완전 꼴통. 이렇게 미리 일방적으로 계약서 만들어서 들이대시다니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, 회장님? 가지고 계신 부지 중에 폐교가 하나 있더군요. 폐교? 미국 LPGA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프로 데뷔한다고 시끄럽던데. 그저 엄마의 플랜일 뿐이야. 그럼 너의 플랜은? 커피 향 좋네. 밤 공기도 좋은데? 눈을 감을수록